다음 달 예정된 경기도 동북부 공공의료원 부지 선정 작업과 관련해 동두천 주민들이 어제 예고한 대로 경기도청을 항의 방문해 예비평가 결과 공개를 촉구했습니다.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주민 300여 명은 오늘 경기도청을 찾아 의료원 유치 서명부 등을 반납하고 의료 취약지구 배제 경위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. 주민과의 긴급 대화에 나선 김성준 경기도 행정 1부지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김동영 경기도지사와 박형덕 동두천시장, 시민대표 간 면담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.